의원이라는 표현이 뭐합니다. 자, 국회의원이 정부의 대정부 뭐합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게 질문이에요. 교감선생님한테 민원도 그렇고 이게 다 질문이거든요. 이게 맞느냐 아우르냐. 그러니까 교감선생님한테 경순이 이게 맞는 일인가요? 교감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 또늘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차상급자 교장과 교감에게 조정을 요청하세요. 그러려고 있는 겁니다. 교장 교감 이런 제도 자체가. 네, 그다음 공정함을 추정하고 본인은 매의 유동적인 원칙으로 이게 뭐냐? 수업식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케이 좀 수업 시수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먼저 원칙을 먼저 정해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올해도 해마다 교과주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교과주임이라는 게참 애매한 존재죠. 혜택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네. 아, 교감선생님. 에휴, 교감선생님도 리더십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지방에 가서 교감 자격연수 하는데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빡시게 했습니다. 예. 이게 교감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리더십 교육이 너무 안돼 있어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른가? 제가 쓴 번역한 책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럴 때이 케이크를 한 사람 이럴 때 케이크를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협상의 원칙에 네가 잘라. 선택은 내가 할게. 이런 겁니다. You divide, I select.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자를게. 내가 이 타이거를 자를게. 선택은 네가 먼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 같지 않나요? 제가 바로 이 방법으로 교과주임의 갈등을 해결한 게왜 교과주임은 일은 많어? 뭐 교과협의회 다 해서 도장 다 받으러 다녀야 돼, 그 당시에. 근데 일은 이렇게 많고 혜택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실수 나누기 전에 그런 거예요. 교과주임하고 공개 수업할 사람, 수업 공개할 사람 이두 사람은 누가 되든지 수업 시수를 하나씩 빼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실제로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한 시간 빼는 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교과협의회에서 원칙을 이렇게 정했어. 응.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예. 네. 물론 나이 드신 분은 불만이지. 그럼 이게 나는 어릴 때 고생했는데 이제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의 명분 때문에 밀려서 그 원칙을 정해줬고 교과주임 한 시간 빼주고 수업 공개하는 사람 한 시간 빼줬던 그런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신선한 얘기 아닌가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예, 아까 그 시험 문제 출제 치태급 너무 꾸물꾸물돼서 이런 거는 교과협의에서 시한 지키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업무 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때, 요거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이제, 옳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올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구체적 옳구나 법칙.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 교감 교장 선생님 혹은 다른 분들한테 요청을 하실 때그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교장 교감 선생님도 안 들어요. 동료 교사도 안 들어. 이게 적어도 세 번의 건수가 있어야 돼. 어느 중 어느 중 어느 중 어느 초등학교 같으면 어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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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교 이그저새 학교 이새 학교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수능 감독하는 다음날 학교 휴업인가요? 아닌가요? 재량 휴업.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수능 다음날? 에 휴직도 괜찮아. 휴직 자율연수 휴직 있잖아요. 자율연수 휴직. 응. 자율연수 휴직. 수능 다음날? 아, 재량. 근데 이럴 때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는 무슨 점수 맞춰야 된다고 그날 다음날 학교 나오던데 아이 제가 수능 감독하는 날 다음 날인데 여 선생님 우리 부장님 50대 부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유 어제는 집에 가서 방 빗자루질 하다가 앉아서 잤어요. 그러시더라고. 수능 감독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청할 때 주변 학교들 이렇게